네, 안녕하세요. 정쌤의 기타 레슨 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 코드 첫 번째 시간, E 코드 폼 하이 코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 코드는 6번 줄을 근음으로 하기 때문에 6번 줄에 있는 개 이름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있는 음, 요 음이 파죠, 파. 영어로는 F. 자, 그 다음 두 번째. F샵. 파샵인 거죠, 파샵. F샵. 여기는 세 번째는 G. 네 번째가 G샵. 다섯 번째가 A. 여섯 번째가 A샵. 다른 말로 B플랫을 더 많이 써요. B플랫으로. 일곱 번째가 B. 다음 여덟 번째가 C. 아홉 번째가 C샵. 그다음 열 번째가 D. 열한 번째가 D샵. 여기는 E플랫이라고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E플랫. 그다음 마지막 열두 번째가 E. 됐어? 6번 줄의 개 이름을 아시면 그 코드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F 첫 번째 F샵, G샵, A샵, B플랫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다음 B, 그다음 C샵, D샵, E플랫으로 더 많이 쓰고요. 그다음 E. 이 칸의 음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E 코드 폼은 3번, 5번, 4번 줄이죠. 이렇게 E. 자, 첫 번째 칸이 그래서 F. 한칸더 옆에 가면 F 샵. 한 칸이 반음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다음 G. 그다음 G 샵. 그다음 A. 다음 A샵, A샵보다는 B플랫으로 더 많이 씁니다. 다음 B, 다음 C, B랑 C는 반음이죠. B, C, 다음 C샵, 다음 D, 다음 D샵. 요건 E플랫으로 더 많이 쓰죠. 마지막 E 코드. 이렇게 손을 펴는 걸 발의 코드 아니면 하이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잘안 눌려질 거예요. 누르기가 힘듭니다. 자, 이 누르기가 힘든데 여기서 좀 약식으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F를 이렇게 잡았죠. 이게 첫 번째 칸이 F인데 F 대요 검지를 다 펴는 대신에 1, 2번 줄만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 5, 4는 다 잡았죠. 그래서 1, 2번 줄 잡고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번 줄은 뭐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F가 되겠죠. 엄지. 네, 엄지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1번부터 5번 줄 정도 아니면 4번 줄까지만 쭉 이렇게 쳐도 소리가 깔끔합니다. 이 F샵. 옛날에는 다 코드 이렇게 거의 잡았죠. 그다음 G. 그다음 G샵. 그다음 A, A샵, B플랫으로 더 많이 쓴다고 했죠. B, 그다음 C, C샵. 자, 발의 코드 잡을 경우 발의 코드로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다음 여기 약식으로도 연습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코드 잡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8비트로 연습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해서 F G A
자, 오늘 하이 코드, 바레 코드라고도 하죠. 6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이 코드 폼을 배워보았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